그래서 서연이네. 서연이 단어 먼저 볼까? 잠깐만. 참 단어부터 먼저 보면 안 되지. 슝 준비해놓고 E에 4 뭐가 있나?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단어 만나봅시다. 서연이 단어 나와라.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나가 있다. 이즈 뭐 여러 개가 있다? 데이 알 요거? 예, 그다음 사람들 피플 오케이. 또한 역시 어서 ALSO. 오케이. 그의 가족 is FAMIL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가 he 그를 him 알아주세요. 얘는 몰랐죠. 책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표현 몰라요? 이상하네.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요? 이게 뭐였더라?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tub, a toilet. 그런 다음에 벽에는 거울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이런 거안 배웠어요? 오케이. 벽에 거울이 있다.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이건 뭐였더라? 다 배웠던 거죠? There's a pillow on the bed.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나가 있다는 그래서 뭐다? There is. 됐습니까? 그럼 뭐뭐 여러 개가 있다는 뭐예요?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뭐였더라? 뭐였더라?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다 배웠던 거죠? 맞습니까? 처음 봅니까? 오케이. 들판 위에는 많은 눈이 있다 이런 것도 배웠죠? 들판 위에 많은 눈이 있습니다는 뭐였더라? 눈은 셀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들판 위에 많은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이런 거 어디서 다 배웠던 거죠? 맞습니까? 예, 잊지 않도록 하세요.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 여러 개가 있다 할 때. 오케이. 그래서 뭐뭐가 있다는 예입니다. 한계가 있을 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are'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 그 다음에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he, 그의 his, 그를 him. 됐습니까? 너는 그를 찾을 수 있니?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뭐였더라? 너는 그를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him? 배웠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잊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부할 때 아 이거 나왔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하는데 이거 나왔네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오케이.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이 팀 빼곤 다 나오죠. 오케이.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There are 7 people. 뭐라고요?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렇게 하나요?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럿이 있죠? 그럼 뭐겠다? There are 7. 뭐라고? There are 7. 이상하네. 오케이. 하나가 있다? There are 7. 여럿이 있다? There are 7. 오케이. 그래서 로빈의 가족에 7명의 사람도 있으면? 하나가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Okay. 데이아 써놨는데요. 데이아는 그들은 7명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데이아가 아니고 데어라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데이하고 데어하고 다르다. 제발 좀 구분 좀 해라 이랬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곱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첫 문장 틀렸죠. They are seven people. 그들은 7명의 사람들이다가 아니고요. There are seven people입니다. 제발 좀 they하고 there하고 다르다는 거 좀 생각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뭐라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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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뭐? I. S. 이거? 이게 무슨 뜻인데? 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가지고 있다요? 나는 이렇게 쓰이는 거 봤는데. 응? 이게 무슨 뜻이에요? His family? 응? 이게 무슨 뜻이에요? His family? His 이거 처음 봐요 오늘? His family가 무슨 뜻이에요? His family가 무슨 뜻이에요? His family가 응? 오케이. 뭐 이거 뭐 공부를 한 거 맞습니까? 어? 공부를 했다고 선생님 볼 수가 없는데요? 응? 그는 할아버지 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표현 어떻게 한다? He has a grandfather and a grandmother. 이게 뭡니까 이게 시험지가? 어? 공부 똑바로 안 해요? 응? 대어를 데이라고 쓰지 않나? 해즈를 히스라고 쓰지 않나? 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됩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오케이. 가지고 있다. 원래 모습은 뭐예요?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무슨 시예요?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히니까. 더즈가 들어가 있네요. 해브 속에 더즈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어요? 맞습니까?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Who does he have? He has a dad, mom, brother, sister. Sister and brother. 그 다음에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loves his family.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Who does he love? Who does he love? 오케이. 그래서 지금 틀린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뭐가 있다. 옛날에 했던 것들 다 모르고 있고요. 아, day로 착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는 틀리지 않았지만 알아두시고요. 여기에다가 가지고 있다를 his라고 열심히 써놨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틀린 것들, 카톡으로 보낸 것들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